안녕하세요. 에고. 안녕. 여러분 주말 재밌게 보내고 있어요? 주말 재밌게 즐기고 있나요? 재밌게 즐기고 있어요? 저는 오늘 아까 점심때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랑 맛있는 밥 먹고 쇼핑하고 그러고서는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왜 회사에 들어왔냐? 오늘 회사 진짜 안 놀라 그랬는데, 네, 또 다음주에 공연이 있기 때문에 또 공연, 네, 무대를 위하여 또, 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무대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크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 하고 계세요? 밥 먹었냐? 뭐 먹었냐고요? 밥, 파스타랑 피자랑 먹었어요. 저 연습하다가 이제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목이 쉴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래서 쉴 겸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위하여 또 들어왔죠. 잘했죠? 좀 심심했거든요. 아이고, 다음 주 시험이구나. 화이팅! 요즘 이제 시험 기간인가요? 다들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네. 헬로. 홀라. 일하는 중이구나. 고생이 많네요, 주말에도. 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오늘 패션 포인트는 그 모자이크. 모자이크 처리. 아, 저는 또 이따가 친구가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친구 만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니까 가족도 보고 친구도 보고 그래야죠. 안녕, 브라질. 우와, 친구가 도시락도 싸와. 짱이다. 저도 한 도시락 쌌는데. 그냥. 아, 맞다. 태풍이 또 온다고 하던데. 태풍 피해가 있으면 안 될 텐데. 걱정이네요, 다들. 조심해요. 그 비도 온다 그래서 비 맞으면 안 돼요. 추워지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이제 월요일날 여러분들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게 있는데, 저는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컨텐츠를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송은, 이걸로 라이브 방송 합시다. 인스타로 합시다, 인스타로. V앱이랑. 네. 아, 월요일 날, 이제, 또, 첫 번째, 어찌 보면은, 진짜, 정말, 첫 번째 영상이 되겠죠. 인사 영상 말고, 저의 오픈 영상 말고, 정말 이제, 텔레비전에 이제 첫 번째 영상이 올라갈 텐데, 정말, 이번 영상은 좀 오래 걸렸어요. 이번 영상이 조금, 좀 까다롭게 작업을 했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수정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았는데, 물론 촬영할 때도 되게 고생이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편집도 그렇고 정말 조금 되게 힘들었던 영상 제작이었어요. 그치만 그만큼 또 정말 예쁘게 잘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이 퍼뜨리면 돼요. 알겠죠? 먹방 아니고요. 네, 먹방 곧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뭐 막 많이 먹고 이러지는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진짜. 벌써 9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참.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네요. 그쵸? 나이 먹기 싫다는 소리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오픈되니까 10시에 오픈돼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회사에 연습생 친구들밖에 없네요. 나도 주말에도 연습생 때 항상 연습실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아, 곧 또 저희 회사, 레이블 회사죠. 라이징 스타에서 또 아리아즈라는, 네, 신인 그룹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들도 되게 많이 고생을 했던 친구들이라 실력도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너무 멋있어요. 아무튼 파이팅! 라이징 스타 제국의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그나저나,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 저녁 뭐 먹을 거예요? 나 아직 배가 안 꺼져가지고 저녁 생각은 없는데, 저녁 이따가 늦게 먹어야지.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기? 초밥 괜찮네.
요즘에는 취미가 뭐냐고요? 요즘에는 텔레비전 만드는 유튜브 컨텐츠 제작이 취미네요. 정말 아이디어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라탕 좋다. 좋다, 마라탕. 맛있더라고요. 저 마라탕 한 번 먹어봤는데, 아, 두 번 먹어봤다. 지안이가 데려가가지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리고 여러분 이제 조만간 여러분한테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테니까 다음번에, 생각 많이 해가지고 저한테 많은 질문을 던져주세요. 알겠죠? 아, 요즘 정말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쁜데 그래도 틈틈이 자주자주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 저랑 재밌게 놀아요. 오늘 엄마 보니까 그래도 좋더라고요. 노래? 뭐가 할까요? 비가 오네요. 비가 오면 항상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흐르는 비처럼 아름답군 기 때문이죠. 가사를 잘 모르겠네요.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을 챙길까 말까 TV엔 맑음이라던데 내 마음은 헷갈리나 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내게 내린 빛과 아, 산타클로즈? 산타클로즈가 오기엔 아직 멀었는데 9월인데 산타클로즈 눈이 쌓인 이 추운 길은 시리도록 아픈데 언제쯤 끝이 나죠? 산타클로즈 내게도 줄 수 있을까요? 눈을 떴을 때 이 길이 끝나는 선물을 Please Santa Claus. 아, 요즘 산타클로스를 진짜 가끔 들었거든요. 물론 12월이 아니고 아직 겨울이 아니어서 계절감 맞는 음악 노래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제가 제 뭔가 얘기를 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도 참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
산타클로스 들으면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나면서도 지금도 뭔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공감이라기보다 되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아무튼 산타클로즈도 많이 들어주세요, 이번 겨울도. 알겠죠? 아이고, 이제 저는 또 연습을 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납시다. 또 들어올게요. 안녕. 주말 재밌게 보내고, 내일도 재밌게 보내요. 안녕!